에스컬레이터에 신발이 끼었을 때는 일단 뭐든지 해보는 거야. 누나, 나 좀 살려줘. 오, 알겠어. 누나가 살려줄게. 일단 침착해. 침착해. 발이 너무 아파. 가만히 있다가는 부상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? 그래, 신발을 재빨리 빼내고 119에 전화를 하는 거야. 동생아, 누나가 신발을 재빨리 빼낼 테니까 너도 발을 뺀다고 생각하고 힘을 빡 주는 거야, 알겠지? 알았어, 누나. 자, 하나, 둘, 셋! 아빠보다 발이 더 아파.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하지? 더 아파하는 것 같은데.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? 나 때문에 동생이 더 많이 다치는 거 아니야? 에스컬레이터에 신발이 끼이는 사고가 났다. 이때 신발을 빨리 빼내면 되지 않을까? 그렇게 무심코 생각할 수 있잖아. 일단 뭐든 해보는 거야. 이렇게 말이지.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 돼. 안 되는지 우리가 이유를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. 첫 번째, 신발을 빼내려고 하는 경우 발 부상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. 둘째, 에스컬레이터가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경우 무리하게 신발을 빼내려다 오히려 손이나 다른 부위가 끼어서 더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. 셋째, 발 부상이 심한 경우 세균 감염이 없는 지혈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심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. 넷째, 신발뿐만 아니라 신발끈, 스카프 등등 에스컬레이터에 다른 물건이 끼었을 때도 마찬가지야. 결심했어! 에스컬레이터에 신발이 끼었다면 일단 멈추는 거야! 우리 함께 안전하게 안전한 TV 안전 파워 업 업 궁금하면 나를 찾아와 안전하게 안전한 TV 라이드.